디즈니의 처음 만나는 판타지 어드벤처 알라딘의 매직 카펫 라이드 뮤직 쇼케이스 시사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수 김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정말 많이 와주셨네요. 네, 오늘 이곳이 꽉 찼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에서 행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참 아름다운 밤이죠? 네. 네, 왠지 모르게 분위기 있고 아주 아름다운 밤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영화를 보기 위해 여러분들 와주실 것 같은데, 또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일찌감치 와주신 분들은 아무래도 아름다운 선율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 맞죠? 네. 자, 오늘 어떤 분을 보러 오셨습니까? 네. 박박. 성격 박박으로 들리네요. 자, 한 분씩 존박 씨 보러 오셨고, 또 그렇죠. 박정현 씨 보러 오셨고,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서 있는 무대에 바로 두 분이 직접 자리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두 분에게 바라는 점 포스트잇을 쓰신 분 계세요? 네. 네, 많이 쓰셨죠?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두 분이 들어드리도록 하겠고, 뭐니 뭐니 해도 두 분의 아름다운 노래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네, 쉽게 듣기 힘든 노래, 두 분의 무대를 쉽게 만나게 된 무대를 여러분들 직접 감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를 조금만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퀴즈까지 끝이 났습니다. 퀴즈가 끝났다, 무슨 얘기죠? 이제 곧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두 분을 만날 차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분을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가수 박정현 씨를 소개합니다. 존박 씨도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존박 씨께서 먼저 무대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존박 씨께서 먼저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알라딘 매직 카펫 라이드 뮤직 쇼케이스 시사회를 위해서 존박 씨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박정현 씨께서도 준비를 마치시는 대로 여러분께 바로 또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박정현 씨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박정현 씨와 존박 씨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관객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정현 씨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존박 씨. 네, 안녕하세요, 존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자리에 착석해 주실까요? 다시 한 번 두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들을 많이 찍고 계셔서 박수 치실 소리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진짜 굉장히 많은 우리 팬분들, 또 예비 관객분들이 자리해 주셨고요. 오늘 또 두 분이 와주신 이유를 너무나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난 13일에 이제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실검 1위 오르고, 또 음원이 공개되기 전에도 SNS를 통해서 한국의 알라딘 앤 자스민 이벤트를 진행할 때부터 두 분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어요. 네. 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놀랐어요. 사실. 근데 알라딘 그 영화 자체를 많이 기대하실 줄 알고, 네, 저희가 부른, 이제 한국어로 부른 홀뉴월드 이렇게까지 음원을 네, 해주실 줄 정말 몰랐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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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영화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영광이었는데, 또 목소리가 잘 어울린다. 네. 찰떡 호흡이다. 진짜 찰떡 호흡 맞죠. 예.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정말 주변의 사람들, 동료들까지도 네. 꼭 그렇게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뭐라고요? 들어봤다고. 너무 좋네요. 많이 봤다고. 응원을 한다고. 그니까요. 네. 기분 좋죠. 두 분도 영광이셨겠어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또.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두 분이 부른 버전? 네. 어떠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또? 백돌은. 아름다워요. 또, 또. 귀가 녹아서 없어졌대요. 그래서 잘 들리시나 보네요. 그래요. 아니, 두 분이 아무래도 녹음하시면서 당연히 신경 많이 쓰이시겠
있겠지만 제일 주안점을 둔 부분, 제일 신경 쓰였던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녹음하시면서. 저는 아무래도 그 원곡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 분위기를 최대한 한글 가사로 잘 살려서 네, 좀 최대한 조화로울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질감 없이. 네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안 그래도 92년도에 나왔던 그 원래 만화 영화 때부터 벌써 두 가지나 버전도 나와 있었고요. 그쵸. 영화 속에 이제 그 주인공들이 부르는 A Whole New World. 그리고 또 이제 가수 피보라이선 이제 R&B 가수들이 R&B 버전으로 또 부른 것도 그쵸.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버전들도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영화 위에서 또 이 두 배우분들도 너무 멋지게 불러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버전을 계속 참여를 하면서 여기에서 제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그래서 좀 약간 여러 가지의 버전을 생각하면서 그 여러 가지에서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아서 네. 네. 그렇게 열심히 네 열심히 네. 한번 해봤어요. 아 너무 네. 완벽한 호흡이신 것 같고 그 완성된 버전을 두 분은 당연히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서로의 목소리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나의 목소리가 많이 어울렸다. 저는 예. 정현 누나랑 같이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박수 한번 주시겠죠. 진짜. 안 그래도 저번에 좀 녹음하고 나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얘기도 네. 하고 그때도 인터뷰 잠깐 했을 때 말씀드린 예, 예, 예. 건데요. 저는 이거를 하겠다고 해 결정적인 순간은 존박 씨 한다고. 진짜? 근데 저도 그랬어요. 야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진짜. 듀엣을 해야 되면 파트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부르고 싶지만 누구 이런 거기서부터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존박 씨 할 것 같다고 그러면 저는 할게요. 그랬었는데 아 좋습니다. 이렇게 또 두 분의 듀엣이 성사가 됐군요. 예. 사실 박정현 씨는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즈니와 인연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20년 전에 뮬란의 주제가를 부르셨어요. 기억나시죠? 당연히 20년 전에. 그럼요. 예.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0년 지나면 네. 네. 20년 지나면 이런 대회 다시 안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저는. 근데 또 너무 덕분에 다시 한번 약간 이제 공조의 역할 노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다시 어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20년 만에 또 역시 디즈니를 통해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라는 거 그만큼 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두 분은 즐겨 부르는 디즈니의 OST가 있으세요? 뭐 가끔 흥얼흥얼거리면서 부르시는 A Whole New World 말고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예. 좋은 곡들이 워낙 많아요. 예. 맞아요. 네. 들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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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뭐 물이 아직 안 드셔도 돼요. 예. 네. 뭐 일단 네.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있긴 있어요. 어떤 정말 난 1위로 제일 좋아한다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예. 네. 즐겨보고 너무 좋아해서 진짜 TV 음악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부른 본 적도 있고요. 진짜요? 이 노래는 디즈니의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1편도 아닌 2편에 나왔던 노래인데요. 어릴 때부터 너무 존경하던 가수 사라 마크라니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부른 노래 하나 있어요. 혹시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청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실 줄 알고 열심히 가사 외우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When somebody loved me, everything was beautiful. Every hour spent together lives within my heart. And when she was sad, I was there to dry her tears. And when she was happy, so was I. When she
감사해요. 아, 완곡 들어보고 싶네요. 와, 진짜. 존박 씨도 한번 청해봐도 될까요? 혹시 뭐 즐겨 부르시는? 예. 저는 가장 최근에 정말 감명 깊게 들었던 곡은 네. 영화 코코 혹시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Remember Me라는 곡이 전 그거 들으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진짜. 네. 그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Remember me, don't let it make you cry. For even if I'm far away, I hold you in my heart. I sing a secret song to you. Each night we are apart. Remember me. Though I had to travel far, remember m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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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 와, 대박이다. 아쉽게도 끝까지 못 불렀다. 아, 진짜. 진짜 고막이 녹는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네요. 와, 오늘 아무튼. 아니, 다 했으면 우리 다 눈물 나와서. 진짜. 막 영화의 장면도 떠오르고 지금. 네. 역시 OST가 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두 분은 노래도 노래지만 영화 더빙에 대한 혹시 어떤 그런 꿈이나 희망은 없으신지 궁금해요. 아니 뭐 시켜만 주신다면 네. 네, 네. 얼마든지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네 그런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네. 뭐 OST 더빙 앞으로 또 두 분의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네. 두 분 오신다고 해서 뭐 아침부터 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되게 많이 줄을 쭉 쓰시면서 두 분에 대한 소원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적어주셨거든요. 네. 몇 가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찍어달라는 글들이 제일 많고요. 이게 여러분의 소원인 거죠? 그렇죠, 소원이죠. 알라딘 성대모사 해주세요. 알라딘 성대모사? 뭐지? 어떻게 조금 이따가 노래로 그래요, 그래요, 노래로. 예예 예. 존박씨 춤춰주세요. 아 요거는 춤 진짜 못 춰요. 지금 분위기가 약간 안 어울리긴 한데 예 춤이 예 진짜 몸치거든요. 예. 진짜요? 네 완전 몸치예요. 아 요럴 때 이렇게 막 음악 같은 거 나오면 좋은데 무슨 이딴 소원이 있나요? 이거 왜 보고 싶은데 존박 춤추는 게 소원이에요. 비욘세. 비욘세 춤. 예, 예. 아니, 여러분, 저는 쥐니가 아닙니다. 네. 그래요. 아... 알라딘, 알라딘. 알라딘 바지 입고 왔어요. 알라딘, 그러면 한 바퀴만 둘러봐 주세요. 예, 아, 예. 그럴까요? 예, 알라딘 바지. 제가 춤을 예. 못 춰서 항상 예능에서 네. 춤추라고 하면 예. 항상 하는 루틴이 있거든요. 뭐죠? 아, 정말. 이런 거. 아, 아 이런 거. 예. 이런 거밖에 없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소원. 아. 네. 낭비하셨네요. 알라딘 춤기 세사 알라딘 바지 입고 다리춤 추시는 존박 씨의 모습 네. 만나보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달라는 소원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네. 시원한 콜라랑 달달한 팝콘 먹고 싶어요. 허름 죽인 분 사달란 얘기인데 이건 너무 지네요.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지. 네. 저희 달달한 무대로 보답할게요. 네. 좋은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어디 계시죠?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좋은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어디시지? 도망가셨나? 알겠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기운 한번 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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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드리고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노력하신 만큼 보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정현이 꿈에 불러주세요. 예. 아, 제가 너무 신뢰될까봐 안 읽었는데 스스로 읽어주셨네요. 네. 예. 이거는 그래도 뭐 해드릴 수 있는. 그쵸, 그쵸. 박수, 박수, 박수. 네, 취직시키는 거는 너무 힘들고요. 네. 나 안아주며 예전 그동안 힘들어진 나를 보며
종박 씨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예. 이게 노래인가요? 아 모르세요? 예. 진짜 멋있습니다. 춤 더 춰주세요. 뚜루 뚜루. 뚜루 뚜루. 같이 해줘야지. 아니 우리 되게 이상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종박님 지니 포즈 취해주세요. 지니. 되게 어려운 것만 시키셨어. 구체적인 부탁만 들어와요. 종박 씨한테. 뭐 그냥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하면서 뭐 이런 포즈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종박 씨가 여러분들의 지니가 되어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요거 마지막 요거 한번 가보죠. 네. 영어 인사해주세요. 영어 인사. 영어 인사해주세요. 예. 아, 영어를 들으시면 기분이 좋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영어 인사. 예. 알라딘, 예. 리전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항상 행복하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면. 예. Hello. 영어 인사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렇죠. 별거 네. 없어요. 제가 통역해드릴게요. 네. 그거밖에 없고요. Hi, hello, I'm Nina Park. This is... My name is John Park. It's nice to meet you all. Good to see you here. We hope you enjoy the movie and enjoy our song. Mm-hmm. And may you always find happiness. Uh-huh. Yes. Thank you. 아,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고, 영화 재밌게 보시고, 우리 무대 즐겨주시고,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역시. 아 좋습니다. 소원을 들어드릴 시간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면서 각자 자신의 소원을 지니에게 마음속에 지니에게 한번 빌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 분이 OST를 직접 불러주시는 시간인데요. 두 분이 이제 노래를 부른다고 공개되기 전부터 그 이벤트에서 실루엣만 보시고 두 분을 많이들 알아맞혀 주셨거든요. 예. 어, 그래요? 네. 두 분을 이미 또 많이들 예상을 하셨고 오늘의 이 무대를 많이들 기다려 오셨던 것 같아요. 어떤 곡 준비하셨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저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노래 발매됐지만은요. 오늘 위해서만 특별히 네 개봉 영화 개봉 앞두고 있을 때 이 자리에서 A Whole New World 영어 버전 와 네, 원곡 영어 버전으로 네 아 좋습니다 두 분이 함께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박정현 씨와 종박 씨가 최고의 명곡 A Whole New World를 원곡 영어 버전으로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10.
찬양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름다운 무대를 아, 만들어주셨네요. 감동을 받아서 목이 메었어요. 알라딘과 자스민이 막 스크린에서 튀어나온다는 느낌 받으셨죠? 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또 시간인데요. 두 분도 영화를 아마 처음 보게 되실 텐데 또 이분들 예비 공개분들이시거든요. 네. 영화 재밌게 보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네 너무나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에게는 정말 큰 추억이 있는 영화인데 여러분도 오늘 어릴 적을 좀 떠올리면서 제대로 추억 소환하셨으면 좋겠고 또 새로 보시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또 좋은 즐거운 관련 알라딘의 세상에 흠뻑 좀 빠져봤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한국의 알라딘과 자스민 좋은 박수와 박정현 씨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든 관객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곧 8시부터 영화가 상영이 시작됩니다. 늦지 않게 들어가셔서 재밌게 관람해 주시고 오늘 행사 후기, 또 시사회 후기 많이 많이 업로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태진이었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